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그 사람의 유승민입니다. 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분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그분의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과연 오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세에도 울끈불끈한 근육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분들이 가장 반가워할 바로 그분, 고향 앞으로를 우렁차게 외쳐주신 뽀빠이 이상용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충성! 쉬어. 예. 자, 오늘 아, 그 사람의 주인공 뽀빠이. 예, 반갑습니다. 이상용 씨를 모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프로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벌써 이제 마이크 잡은 지가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뭐 뭐든지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이제 다 놓고 버리고 땡기지 않고 놔주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다 놓고 땡기고 밀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저도 뭐 다 놓고 오늘 편하게, 왜냐면 제가 오늘 여기 그 MC지만은 아무래도 50년 이상을 뭐 많은 프로에서 MC를 보고 계신 저한테는 대부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굉장히 좀 긴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지금 심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난 부럽습니다. 그 나이로 돌아간다 얼마나 좋을까 하는 예. 생각을. 제가 그 오프닝 멘트에 뭐 지금도 근육을 울끈불끈 지금 딱 보니까는 운동도 지금 하고 계시죠? 아, 그러면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뽀빠이라는 것 때문에 뽀빠이하면 건강, 근육 이제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나이가 되면 근육 풀질 않아 해도 유지 매일 운동하고 있습니다. 3시간씩. 아, 오늘 뭐 그 뽀빠이 이성 씨하고 할 얘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준비한 근황 토크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 궁금하다 궁금해 뽀빠이 이성 씨의 일주일을 저희가 미리 이렇게 받아놨는데 과연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월요일은 노래자랑? 네, 프로 있습니다. 청춘 노래자랑 하고 강의하고. 쟤는 강의가 많아요. 화요일 날 또 강의 있고 동창회 가고 아직도 축제에 많이 갑니다. 네. 대학원 오늘... 강의 또 시골에 꽃축제 뭐 TV 녹화 지방 축제 노래자랑 일요일은 성당 갔다가 뛰고 운동하고 하루 종일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강의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 강의를 예 건강 강의 뭐 폭소 강의 제 강의 많이 웃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뭐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걸 제가 하루에 꼭 책 한 권씩이기 때문에 레파토리를 많이 가져야 나는 약점이 많잖아. 키 작지 나이 많지 잘생기지 않았지 뭐 있어 이거나 해야 되는데 이걸 잘 하려면 이게 꽉 차야 돼. 이게 꽉 차려면 책을 봐야 돼. 그러니까 책을 꼭 봅니다. 뭐 한 달이면 한 50권 이상 봅니다. 그걸 다 외웁니다. 재미있는 거. 연필 들고 노트 옆에다 놓고 책을 읽습니다. 재미있으면 탁탁 걸리면 탁. 그게 이제 한 3만 3천 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 레퍼토리가 3만 3천 개? 네, 여기 다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그 저희 아그 사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그 3만 3천 개 레퍼토리 중에 오늘 한 개만이라도 좀 강의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미니 강의 좀. 내가 예 맨날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네, 잠시만요. 네. 예? 이게 비 맞을까 봐 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레파토리가 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적어보세요. 뽀빠 이상용 씨가 비 맞을까 봐 이렇게 딱 적고 아. 자, 제목만 적어놨어요. 누가 가져가서 할까 봐. 여기 제목이 YS 목욕탕 6세 광주 검사 오케이 다 몰라요 조조 할인 부인 영어 어려울 것 토나우드 신발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해도 배꼽 잡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미니 강의 한 개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요?
야, 박세리 알죠? 박찬호 알죠? 엘리자베스 여왕 알죠? 네네네. 그 세 명의 공통점 세 가지 모르잖아요. 시험에도 안 나오고 책에도 없는 거니까. 잠시만요. 박세리, 박찬호,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의 공통점 세 가지. 어, 뭐가 있을까요? 모르죠. 셋 다 다 공주다. 박세리하고 박찬호 고향이 공주예요. 엘리자베스 또 하나 셋 다 다 모자를 꼭 쓰고 다닌다. 뭐 적지 마요. 잠시만요. 공주다, 모자를, 박세리, 박찬호, 엘리자베스. 야, 알겠습니다. 이걸 이제 행사 제가 갈 때 이거 하나 일단 제가 습득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다 공과 함께 생활한다. 박세리 공 골프고, 박찬호 야구공, 엘리자베스 여왕 필립공. 아니 저희 제작진 분들이 지금 안 웃고 있거든요. 저만 이해가 되나 봐요. 이분들 이제 뒤로 웃죠. 안 보이게. 자, 근데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되게 웃거든요. 저 예를 들어서 점심 먹으러 길 가다가 5층 빌딩 위에서 작업하던 벽돌 공 벽돌에 떨어졌어. 떨어져서 발등에 맞았어. 그걸 뭐라고 그래 가면서 막 위에다 대고 막 깽깽거리면서 공도 똑바로 하지 마 발등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 공사하시던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가. 조금 전에 머리 맞아서 죽은 사람도 그냥 갔어. 막 발등 조금 맞았다고 자시고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볼 때 역발작 적어다 했을 때 이쪽으로 패는 게 다, 나 혼자 웃어. 야, 이거 뭐 다 야한 얘기를 해서 큰일 날 하면 상하이. 근데 저는 그 많은 것들의 레퍼토리가 있으신데 제가 그 들은 게 있어요. 강의하신 거를. 아, 그래요? 그 전뺀 내용 있잖아요. 예예예예. 예, 예, 예. 1, 아, 2, 3, 4, 5, 6, 7, 8 그 내용 좀, 예. 좀 재밌게 좀 한번 좀 풀어주시겠어요? 아, 숫자 동네가 있었습니다. 1에서 100집까지 100집. 근데 5자 집 옆에 4.5가 살았습니다. 근데 0.5가 모자라서 한 달간 따가리를 합니다. 밥 떠와 물 떠와 담배 사 재털이 갖고 열받은 4.5가 도망갑니다. 한 달 동안 5는 고생합니다. 한 달 만에 동네 어구에 4.5가 나타났습니다. 예! 오 나와! 4.5 목소리인데? 어디 갔다 왔어? 서울 갔다 왔다 뭐. 뭐하러 갔다 왔냐? 점 빼고 왔다. 45야. 그래서 5가 10년간 따까리를 했다. 그런 코미디입니다. 아니 제가 그거를 그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그거를 그 보면서 얼마나 지하철에서 꾹꾹 웃었는지요. 그 유튜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전부 내 이름을 따서 해먹는 겁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네 거 하나 해라. 내 거 오리지널 유튜브를 했습니다. 근데 뽀빠이 하면 다 거기로 들어가요. 내 걸 확인 안 하고. 네. 그래서 뽀빠이 이상용 TV까지 쳐야 내 겁니다.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저는 거기서 봤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요즘 보면은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키 작다고 그래도 아무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가 대원군 154, 고종 158, 순종 157, 나폴레옹 158, 등소평 158, 저 160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갖고 그 훌륭한 사람보다도 내가 뭐가 못난 게 있어요. 희망을 가지시고 말을 그 사람 보는 분들 기닥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수남 씨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키 큰 사람은 소수남이나 키 큰 사람은 이마에 흉터가 두세 개 있어요. 들락날락하다 부딪혀갖고 우리 같은 데 깨끗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우체통만 조심하면 됩니다. 거기 부딪혔다가 무지 아픕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녹화 이제 초반인데 저 지금 양쪽에 이제 눈물이 서서 이제 내려오고 있거든요. 초상 났어요? 아
아니 이제 요 얘기를 좀 더 가볼게요. 지금 그 노래자랑 지역 축제 뭐 노래자랑을 많이 이제 그 MC를 보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러시겠죠. 나를 따로 다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 두 명이 병원에 있습니다. 따로 다니다 지쳐가고 못 따라다닙니다. 그만큼 건강하시니까요.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걸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노래자랑을 전국 많이 다니시다 보면은 나름대로 에피소드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아, 에피소드는 많죠. 시골 할아버지들 프로에서 잊지 않는 게 제가 늘 부른 인생을 13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잊혀지지 않는 할아버지 두 명. 녹화 늦어서 빨리 와라. 나 안 와, 걸어서. 80 넘었는데 PD가 야, 업고. 쫓아가다 할아버지 뛰어요. 할아버지 비우려고 그러는데 못하잖아요. 뛰어요. 안 뛰어 이러면 아, 뛰어 할아버지 내가 업을게 안 업어. 아, 빨리 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명언 중에 명언이고 섹스피어가 못하고 죽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래. 그 명답입니다. 그 할아버지 딸은 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순간순간에 유머가 있구나. 이, 유머라는 게 왜 중요한가? 대나무가 매듭이 있어. 매듭이 왜 생기는가? 매듭 생길 때는 밤에 소나무가 울어. 웅 하고 울을 때 매듭이 생겨. 그 상처, 매듭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도 굴곡이 좀 있어야 돼. 이 대나무도 너무 매듭과 사이가 넓으면 안 돼. 휘어져. 마디가 총총총한 거는 담뱃대로 쓰인다. 회초리나 그 청청한 것도.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상처가 있음으로 해서 어디에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네, 우리 이상준 씨 일주일을 얘기를 나눠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인생 이야기 플러스 또 철학 이야기 강의를 듣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오늘 다양한 얘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본격 키워드 토크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뽀빠이 이성씨의 본격 키워드 토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했는데, 아, 물음표 그 사람인데, 이 안에 내용이. 아, 그래요?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죠? 예.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원한 뽀빠이. 근데 이 뽀빠이가 그 외국의 만화. 만화 영화가 유행할 때 내가 데뷔를 했어. 뽀빠이 영화가 아주 유명할 때. 그래서 아, 그 영화 보니까 나 같아 주인공이 작고 빠리빠리하고 또 마누라가 크고 올리브가 크잖아요. 우리 집사람 나보다 한 뼘이 커요. 네. 그래서 아, 뽀빠이로 하자. 그랬더니 적중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뽀빠이가 막 그 힘이 세고 건강한 이미지였거든요. 네. 그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건강하셔서 아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변통에 나서 네. 어머니가 나를 갖고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낮잠에다 죽은 걸 땅에다 묻어서 묻은 걸 이보가 캐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살은 게 좀 그렇게 약하게 살아와서 7살에 걸음마 11살에 운동 그래서 가장 슬프게 태어난 제가 지금 뽀빠이가 되어 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태어나셔서 몸이 안 좋아서 땅에 묻어서 죽었으니까 못 먹어서 엄마가 영양 공급이 없었어. 네. 딸을 갖고 백두산까지 10달 걸어갔다 오셨어요. 백두산은 왜요? 아버지가 거기 있다고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가니까 없어. 울면서 5개월간 고향에 걸어오신 분이요. 그 내가 그 속에서 뭘 먹었겠어. 아무것도 못 먹고 안 죽은 게 다행이지. 낳았는데 외삼촌들이 야 남편도 없는데 이거 건강하지도 않은 거 살려서 뭐하냐 없애자. 그래갖고 없앴던 거죠. 아 그러면은 그렇게 땅 속에 묻혀 있는 거를 이모분이 캐서 이모분이 계속 사두로 도망갔죠. 무서우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모님이 지금 은인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잘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7살 늦은 나이네요. 7살에 걸음마를 하시고 11살 때부터 아령 해서 그때부터 안 죽으려고 했고. 지금 저를 그 운동을 사랑하는 게 그 운동 안 했으면 지금 죽었죠. 벌써 아파갖고. 제가 11살 때까지 성인병 8개를 알았어요. 면역이 없어서. 저 운동하면서 병만. 네. 이 아령을 11살 때부터 하시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운동을 하셔서 7년 만에 미스터 충청남도
아니 아령만 하셔서 거의 역기 아령 계속 그 상체 운동을 많이 하셔서 63년째 합니다 지금. 아 그렇게 운동하셔서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고려대학교를 들어가셔서 비슷한 고려대학교 66년도 네 그래서 그 ROTC도 네 오기 탱크 소대장 네 김신조 토벌 소대장 저희가 이제 그 영화 뽀빠이 얘기 좀 해볼게요. 저희가 예전에 그 만화를 보면은 그 우리 어린 친구들이 튼튼하기 위해서 막 뽀빠이가 시금치를 막 예, 먹었던 예, 예. 장면이 있는데 시금치를 뭐 잘 먹어요. 좋아하시죠? 왜? 응. 그 잘 무쳐야 돼. 그 맛없어 잘못 무치면. 어떻게 무쳐야지 맛있어? 된장 넣고 뭐 약간 간장 깨 넣고 조물락조물락 해서 맛있어. 너무 팍 삶으면 맛없고 약간. 근데 저희가 어릴 때 그 만화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들도 그리고 저희 이웃 주민들도 자녀들한테 봐라, 어? 뽀빠이 어? 저렇게 시금치 먹으니까 건강해진다냐. 아, 엄청나게 그 당시 시금치를 안 먹으면 안 될 정도. 5일장에 시금치가 다 팔려서. 아 정말 그랬어요. 예. 예. 그런 모습을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시금치를 많이 먹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때 솔직히 기분 어떠셨어요? 좋죠. 대한민국 건강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그 일단 그 뽀빠이 뭐 영원한 뽀빠이시지만 방송을 처음 시작하게 됐던 계기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그 슬프지요. 내가 외판원 할 때 어디 가서 뭘 봤어요. 했더니 전 국민을 웃기는 사람이다. 오, 나 지금 이거 장사하는데요. 아니래.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에 나가자. 그래서 방송국에 있는 우리 대전고등학교 선배를 찾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최고 프로그램 유쾌한 청백전이라고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 PD가 우리 대전고등학교 선배 유수열 씨라고 있어요. 찾아가서 빌었더니 하지 말래. 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걸 하냐고. 이거 해야 됩니다. 보는 사람은 다 대학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대학 안 나오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안 된대요. 그래서 피자로 열자로 사서 MBC 방송국 앞에 1월 1일부터 24일까지 쓸었어요. 새벽 4시부터 와서 그 화장실에 분식집 화장실에 맡겨놓고 그랬더니 오른 사람에다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유명 인사가 됐어 MBC 직원들한테. 걔 누구야? 내가 고대공 원단장 했대 뭐 이런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자고. 그래서 육현 청맥전에 데뷔했습니다. 그때 유쾌한 청맥전 시청률 98%. 예. 자는 사람 두 사람만 안 봤어요. 다 봤어. 너무 재밌었죠. 그 프로에 제가 데뷔했으니까. 아니 그렇게 그 방송국 앞을 쓸고 유명 인사가 돼서 발탁이 돼서 그 시청률 높은 프로에 들어가셨는데 그럼 뭘로 데뷔하신 거예요? 뭐 개그맨이도 아니고 클럭도 아니고. 네. 다 막 치고 받고 물 뿌리고 자빠져야 스타야. 다 우리나라 스타 아니면 그거 못 나왔으니까요. 신인 딱 나 하나인데 안 되겠다 이걸로는. 그래서 말하는 걸로 하자 토크쇼로. 그래서 스톤 페이스 얼굴이 돌처럼 굳으면서 웃기다. 이게 최초의 개그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개그맨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죠. 네. 그때 최초의 개그가 그겁니다. 변홍전 씨 사회. 그래서 그때 대박이 났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박수 안 칠까 봐 고대 욕도부를 했거든요. 욕도부에도 50명. 그래서 내 여기저기 50명 앉혀놓고 박수 못 치게 하고 다 나올 때만 천지 개벽을 해라. 그래서 NG가 세 번 나왔어요. 박수 안 친다고. 구봉서 해봐. 앉혀. 이런 등치들이 와서 왜 못 치게. 그랬더니 몇 명 쳤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학사 출신 코미디언. 뭐 하니까 천지가 뒤집어져. 50명 막 함성과 함께 소리쳐갖고 그래서 시집박 하고 나갔죠. 근데 제가 뭔데 이렇게 박수가 많이 나와. 서영춘, 뭐 구봉서, 배삼룡, 이대성 다. 그래서 다 장기자랑 했어요 그때는. 네. 10명이 다 장기자랑. 나는 말로 하겠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개그입니다 대한민국. 네. 하십시오. 그래서 커피숍에 미국 사람이 오더니 커피를 이렇게 줬더라. 우로. 독일 사람은 좌로 줬더라. 일본 사람은 이렇게 줬고 중국 사람은 이렇게 줬고 한국 사람은 이렇게.
졌더라. 왜 저렇게 각 나라가 다르게 졌나 하고 내가 3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요? 왜 졌습니까? 발표할까요? 예. 설탕 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터졌어요. 아나운서 뒤로 자빠지고 이거다 이거야. 네. 아니 지금 저 그 말씀하시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수십 년 전에 그 촬영 현장 육해 청백전 촬영 현장 연상을 하니까 정말 인기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다 봤어요. 화장실도 안 갔고 택시도 안 움직이고 웃으면 보기 와요 두 개. 그렇게 재밌어. 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고려대학교 역도부에 계셨다고 예. 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그 후배들이 50명이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50명 후배들이 있었으면 역도부에서도 분명히 학창 시절 어떤 내용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주장을 했죠. 예, 그 학창 시절 얘기 조금만 좀 해주세요. 학창 시절에는 제가 고려대학교 들어갈 때 대전고등학교에서 봉부를 꼴찌를 할 정도로 못했어요. 근데 나는 고대를 가고 싶다. 호랭이가 있고 빨간코. 그래갖고 한 달간을 눈썹 다 밀고 공부했어. 눈썹을 밀어야 안 나가거든. 그래서 한 달간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갔다니까. 근데 그때는 학력고사가 있어갖고 다섯 명만 떨어뜨리면 학교 가는 거야. 우리 40명인데 45명 왔더라. 그때 거기다 미달이에요. 네. 좋은 과만 2대1 이렇고 다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대 시험 보러 갔는데 딱 테이블에 올라 이렇게 45명 보니까 나보다 더 껄렁거리는 놈이 7~8명 되더라고. 그렇게 생긴 애가 그럼 나는 된다. 그럼 나는 된다. 다섯 명만 이렇게 네, 하면 되는 요, 거니까요. 요즘에 다섯 네. 명만 헷갈리면 내가 된다. 그래서 시험 보는데 사회 시험이 지금 생각나. 상권분립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 죄형법 정주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라. 세 가지야. 내가 뭐 아는 게 있어. 그래서 상권분립에 한 뼘이 더 돼. 간이. 그걸 채워라 이거야. 그래서 상권분립이라는 것은 해놓고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셋이서 분업해갖고 나눠서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다. 네. 사법, 입법, 행정. 그래도 숙지도 안 돼. 그래서 애국가 1절 적어놓고 일사부재리 원칙은 남자가 한번 끝내면 끝났지 또 한번 다시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시험을 냈어요. 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 발표 보는 날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올라오셨어요. 난 시험 본다고. 시험을 가는데 떨어지면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새벽 3시에 고려대학교를 어딘지도 모르고 뛰었어요. 합격자 발표 먼저 보려고. 딱 가니까 붙이지도 않았어 아직. 그 옛날에는 발표를 지금 뭐 전산처리로 다 하겠지만 이렇게 대자보 같은 거 붙여가지고 예. 딱 뛰는 순간 요거였죠. 예. 그래서 가니까 아직 붙이지도 않았어. 수위가 일어나지도 않았어. 막 두들겼지. 그게 그래 학교자 발표 보러 왔다고. 자기 30년 동안 이렇게 빨리 보러 온 놈 처음 봤다고. 야 임마. 신문을 내주더라고. 고려대학교 신문을. 이걸 들고 가로등 밑으로 갔어요. 보려고. 막 놓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로등 밑에 보니까 어디 막 글씨가 왔다 갔다. 근데 내 용자가 힘들어. 목잔배. 탁 보니까 있더라고 내 이름이. 이걸 두고 그냥 뛰었어요. 신문 놓고 가야 되는데 뛰어갔는데 저 계림극장 앞에 을지로 6가에서 버스를 탔더니 돈을 안 갖고 그 운전사한테 가서 나 합격했다고 좋아 시골 사람도 좋아하고 그냥 왔다고 공짜를 태워 그냥 무학여고 앞에 행당동 왕심리가 이제 내려주더라고요. 딱 집으로 뛰어가니까 누나랑 막 울어. 떨어지면 어떤데 도망갔다고. 내가 이러니까 웃거든. 누나! 합격했어. 아버지하고 막 좋아서 펄펄대. 그때 우리 집안에 12명이 시험 봤어요. 그 집에서. 그때 다 떨어지면 나 하나 됐어요. 그 중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게 나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게 난데. 나만 학교 가고 다 떨어졌어. 네. 그래서 그날 합격자 발표 보러 같이 확인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목말 태워줬어요. 합격했다고. 나를 가서 써붙이는데 없으면 어떡하냐. 가디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그때 갈비집 있었어요. 한일관이라고. 지금 이 나물로는데. 그때
불고기를 먹으러 갔어. 세 명이 갔잖아. 근데 그때는 무슨 얘기할까? 불고기 너무 비싼 거야. 그거 먹으면 부자야. 네. 근데 자가용도 없었고, 큰 소리로 불고기 인구 막 이랬어요. 부자인 척 하려고. 과시. 네, 네, 지금 촌수는 우리 아버지가 4인분. 왜요? 너 이마 2인분 먹어, 임마. 먹었어. 최고 히트는 우리 아버지가 웃겼거든요. 기차 탔는데, 지금 KTX야. 그때 이름이 뭐야? 새마을도 아니고, 그건 야완행. 재건호. 그게 특실해요. 그래서 그거 탔는데 우리 아버지가 표 6장 끊어갖고 타셨더라고. 표 6장. 네. 아, 뭐, 왜 누구 또 와? 그래. 너 누워가, 임마. 그래서 누나랑 아버지는 앉아가 나 누워서 간 놈이 나요. 야,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이사 갔습니다. 놀라운 이사가. 안 아프고 건강해서 미치겠어요. 엄마 찾아왔냐? 그리운 어머니, 그거 내가 만든 거예요. 떡 싸우는 거 있잖아. 항상 뭐 이렇게 갖고 네. 오시더라고요. 스폰지에 없어요, 또. 왜냐면 그 말만 나오면 제가 이렇습니다. 그 말만 나오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할 수가 있을까? 이때부터 저는 공부를 무지하게 했어요, 책을. 왜? 앞으로 여기가 차야 이게 나온다. 시골에 가서 같이 멍석 가루로 무대 없이 노래 잘하고 후수 삶아 먹고 미꾸라지 잡고 고향으로 오빠이가 간다.